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에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의회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겁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 도서관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원들에게 조례를 반대할 것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러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화의 상징이라는 홍 시장의 주장에 밀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마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80년, 벌써 33년 전 얘기입니다. 4월 18일을 우리 한국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 행사를 이제 이끌게 됐어요. 그때 태권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국악이며 국악의 창, 뭐 검은국, 가야금, 뭐 풍물놀이까지 전부 준비가 되는데 전통무용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은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 자기가 그 개인 35년 연상의 노인과 미국 노인과 결혼해가지고 여기로 와서 사는 것이 너무 창피스러워서 정포사회와 전혀 인연을 끊고 살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분이 이제 당시 저와 동갑내기 45세였어요. 제가 생일이 좀 앞섰다 해가지고 오빠라고 이제 부르면서 굉장히 이제 친히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그 행사 전에 이제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인데 좀 도와달라. 근데 이분이 이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는 화관무라고 하는 무용을 해야겠는데 이분이 원래 전통무용, 유명한 전통무용가예요. 또 196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15편이라는 영화에 주연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1급 영화배우요. 또 무용가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과 대화가 굉장히 이제 잦아지면서 아주 자꾸 저하게 이제 친밀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뒷바라지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까워진 거죠. 노인과 결혼해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5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때까지 제가 몰랐죠. 그러니까 혼자 영어가 또 잘 통하지 않고 자기 생활이 너무 창피하니까 한인사에 발을 끊고 그러니까 매로 먹게 된 분이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무용 발표가. 성공을 하고 아주 이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그래서 오는 그 공포감 이것 때문에 아주 위축돼 있던 분인데 이번 무용이 완전히 성공함으로써 아주 그 사기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과 이제 가까이 됐어요. 행사는 대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또 집에 방문했더니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했죠. 어떻게 그 35년의 연상이 되는 그 노인과 결혼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침묵을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 자기 그 참 처참했던 인생을 전부 이제 얘기를 터놓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처참했어요. 강제 결혼, 강제로 이혼당했고, 그런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또 강제로, 그 노인과 묶여서 이제, 미국 마이애미로 쫓아보낸 거예요. 내보내지 않고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 유경수 부인이 그렇게 만든 거지.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친하게 가까이 지내니까 이분이 다 터놓고 전부 얘기한 그 내용 중에 그거를 당장 그 기사하면 안 된다.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만에 하나 그게 기사화가 되면, 현재 박 전 대통령 당신 그 모르지 날 보고 오빠가 모르지 어떻게 무서운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제발 기사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한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죠. 선생님, 저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러니까 1980년도니까 예. 벌써 35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 많은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날리던 소위 배우가 또 전통무용으로는 천재소리를 듣는 대무용가가 어떻게 그렇게 전혀 그 연결됐던 친구들에게 한마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미국으로 그것도 나이 많은 노인을 따라서 왔느냐. 이게 전혀부터 내가 갔던 수수께끼였다. 이걸 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단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밖으로 말이 나가면 안 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렇다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잠깐 좀 다녀오다는데, 그 각하의 그 부름으로 잠깐 좀 다녀오는데,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분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자기 영화계 그 남편이 카메라맨이었다고 그래요. 카메라맨도 잘릴 거고 자기도 결국 매장당할 거다 하는 게 탁 머리에 오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몸을 이제 화장하면서 나갔대. 그 박정희 안 가라고 하는데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처음엔 청와대에서 부르신다 해서 청와대를 하는데 청와대가 아니고 어디 어느 안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날 밤 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늦게 나와줬는데 집에 와서 왔더니 남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에서 뭐라 그러냐면 건물집 차가 와서 같이 따라 나가더라. 아 그러니까 남편도 눈치를 챈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박정희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끌어갔던 걸 이미 연예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끌려간 여자는 다시는 안 불렀대. 한 번으로 끝나는데 자기의 경우만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해서 왜 내가 그렇게 이제 그 왜 나만 자꾸 끌어가느냐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너무 무서운 거죠. 이 사람 그 머리에 아주 이 사람 잘못 걸리면 이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정희를 많이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말은 직선적으로 못하고 왜 나를 계속 부르시느냐고 내가 그렇게 좋으냐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군수사령관으로 있다는 게 부산에 있던 군사기지인 육군기지인데 그 육군부대인데 군수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부산 때부터 네가 나오던 영화 뭐 농계니 뭐 등등 자기가 안 본 게 없고 네가 난 이거 너의 나의 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너를 계속 지금까지 생각했고 꼭 한번 너를 만나야 되겠다고 벼르던 차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가더니 뭐라 하냐면 야 너 내가 그 저 사람 하나 저 돈 많은 사람 알려줘 짝지어줄 테니까 결혼해서 빨리 떠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론 그 동안에는 자기 이 집 집안은 다 망가졌죠. 박정희 명령에서 그냥 다 그냥 그 남편도 그 어디 남사인 여든이 끌려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그 부인한테 울어요. 울면서 우리 아무래도 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안 그러면 우리 둘에게 신상에 큰 문제가 오니까 어린애 잘 부탁한다. 그리고 쪽지를 남겨놓고 사라져버립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이를 이제 잘 길러달라. 그야말로 당신을 사랑해 여보. 혹은 쪽지 저걸 가니까 이 여자로서는 황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둘이 이제 관계 이혼 당하고 부자 미국 사람에게 결혼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만 해도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소위 자기가 보는 악랄한 박정희의 그 선악위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 한쪽은 기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남편은 유대계의 35년 연상의 미국의 그 한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기업인이었어요. 누가 이제 그 어디서 이제 좀 조금 내 말을 어디서 듣고 아마 박정희 관계의 얘기를 너가 귀담아 들었던 교포가 혹시 가서 김사만한테 그런 얘기를 살짝 비치면은 병상에서 불불 떨었대요. 이 양반이 아주 그 비참한 전생을 보낸 겁니다.